예, 안녕하십니까. 턴오프열 팀입니다. 뭐, 10년이면 뭐, 강산도 변하고, 뭐, 심지어는 서당께는 3년이면 풍어를 읊는데, 이게 이제 턴오프열 TV가 10년 차가 되다 보니, 그동안 이제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마는, 그 중에서도 조금 한심하다 그럴까? 요거 올리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는 게 이제 수비하게 있는데, 그럼 본인이 안 보면 되고,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, 심지어는 목숨마저 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, 너무 좀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.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. 이거 뭐 넷플릭스에서 돌아다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. 제목은 악마판사라는 건데, 그 중에서 이제 일부를 발췌하면, 현재 부작용을 일한 사망자는 182명입니다. 왜 183명도 될수 있고 181명도 될수 있는데 왜꼭 182명이었을까라고 하면 그 수의 합이 11인데 이 11은 이제 기둥을 카발라라고 보면 이제 양쪽에 기둥이 있는데 그것을 상징을 하는데 그 기둥 안에 들어온 빛을 블랙 큐브에다 가둘 수 있는 내용이에요.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피라미드를 만들 때 1의 무한나열로 피라미드를 지을 수 있다. 1 곱하기 1은 1, 11 곱하기 11은 121, 111 곱하기 111은 12321, 1111 곱하기 1111은 123432 1 해갖고 이제 무한나열로 피라미드를 지을 수 있는데 가장 완성적인 단계 완벽한 포획은 911이다. 그래서 911, September, 하여튼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9라는 숫자가 사라지잖아요. 잘 보세요. 그 내용을. 9 더하기 1 더하기 1은 11. 그럼 9는 어디 갔냐고. 그게 양 기둥 사이에서 블랙 큐브, 정삼각, 역삼각. 그래서 각 삼각형은 이제 666이잖아요. 60도, 60도, 60도에서. 그 6이라는 숫자만으로도 빛을 형상화할 수 있는데 삼각형의 6입니다. 근데 6은 다시 9가 될수 있다 그랬죠? 그 완벽을 이제 9로 보고 정삼각 역삼각이 마주치게 되면 그 안에 지 겟투게더라 그래서 정삼각과 역삼각이 만나는 겟투게더 그 안에서 이제 빛이 발산한다 이 말을 그 빛을 빼앗으려는 애들이 있다고 연금술을 통해서든 그 무엇으로든. 여기도 마찬가지죠. 실험 대상자 총 3,620명. 왜 3,630명이 될 수도 있고, 10명이 될 수도 있는데 꼭이 숫자일까? 앞서의 숫자와 마찬가지로. 그리고 362는, 수비학은 앞뒤 숫자가 바뀔 수가 있어요. 그래서 326 하면은 뭐 천안함도 떠올릴 수가 있는데, 3 더하기 6 더하기 2는 11이잖아요. 11. 아까 전에 제가 무한나열. 예, 11의 무한나열. 그리고 블랙 큐브를 사용해서 피라미드를 건설한다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뭐 아마 시크릿 소사이어티에서 공부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어떤 거대 세계를 뭐 움켜쥐고 있는 애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을 통해서 알고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전혀 쓸모없는 교육을 던져주고 지들은 이런 교육을 받는다 이거죠. 물론 이제 저처럼 그러한 교육을 안 받고도 어떤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. 이거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온 건데, 뭐, 신규 특허를 허용, 왜 이런 것들이 나올까? 죄송합니다. 좀 전에 그 에볼라는 일단은 제껴두고요. 이게 아무래도 의료 쪽으로 뭐 얘기를 하면은, 유튜브가 사라질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모로코 강진은 최소 632명, 아까 전에 326, 632, 뭐, 이런 식으로. 왜 자꾸 숫자가 특정한 3000, 아까 전에 600, 뭐 20명이 부상자가 있었다 그랬죠? 근데 여기서도 632명 부상 그 패턴을 보라고 이 패턴. 그리고 329명 부상자 329명이고 사망자가 632고요. 부상자가 329다. 그6 더하기 3 더하기 2는 당연히 11이고 그리고 부상자는 329인데 앞에서 311, 뒤에서 911에서 329다 이렇게 맞춰지고 있습니다. 요거로 패턴을 보시면은 참 놀라운 것들이 많죠. 수비액이라는 것도 이제 계속 보면은 이제 어떤 패턴이 보이실 겁니다. 패턴이. 그래서 이날 9월 23일날 2017년도에 오셨던 분이라면은 참 이번 팬데믹을 잘 너무 그냥. 그냥 아예 그냥 대놓고 얘기하자면 살아남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을 겁니다. 그리고 콜라보다도 더 위험하다. 그 멀쩡한 혈관도 터트리는 최악의 식품인데 한국이 80%가 건강 음료로 착각한다라는 이것도 한번 보시면은
놀라운 얘기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버블티다. 근데 이 버블티하고 또 연결될 만한 무언가가 있겠죠, 여러분. 자, 저는 힌트를 너무나도 많이 드렸고 아예 답을 드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질소 산화물이 뭔가, 산화질소가 뭔가, 이것이 왜 혈관 확장이 되는가, L아르기닌이 뭔가, 이것도 이 버블티와 만났을 때 어떤 영향을 줄까,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생각을 하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.